오늘은 산삼나무라 불리는 노각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각나무는 4-500m 내외 산에서 찾을 수가 있고 동백나무과로 전국에 널리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남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으며 계곡가에 습이 있는 장소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은 반듯하게 쭉 뻗어서 성장하게 되고 수피는 비단처럼 아주 매끄럽고 아름답습니다. 껍질은 뱀의 허물을 벗겨놓은 듯 생겼으며 성장하면서 얇은 조각이 반복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회갈색 및 황갈색을 띠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다른 나무에 비해 구분이 쉬운 편입니다. 나무 중에서는 약효가 가장 뛰어나서 민간과 한방에서는 약재로 널리 활용되고 최근 인기 수종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성미는 약간 매우면서 쓰고 서늘한 편으로 폐와 간, 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대표적인 효능에는 간염과 황달, 수종마비와 관절염, 신장질환 등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옛 고서에는 나무와 뿌리 껍질을 모란이라 하는데 이는 석은하혈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근육을 이완시키고 혀를 소통시키는 효능으로 다박상과 어혈을 풀고 풍습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동통이 있을 때 유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조직재생효과와 염증제거, 수술 후 수술 부위 회복, 허혈성 심장질환, 간보호 및 피부재생작용 등의 고른 효과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노각나무 가지 추출물은 항산화 평가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각의 페놀성 성분이 안조게네시스, 즉 혈관 신생에 관련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혈관 신생이란 이미 존재하는 혈관으로부터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처 치유는 물론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생리적 과정을 뜻합니다. 노각나무는 이뿐만 아니라 파골세포 형성과 분화를 강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비보 실험에서는 염증성 골손실을 방지함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각나무는 강한 항산화 활성을 기인해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파골세포와 뼈의 골밀도 손실을 회복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부터 점차 얇아지는 뼈 구조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관절과 근육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과학회지에 실린 노각나무 잎 추출물은 치주질환 원인균인 잇몸 아메바에 대한 항균 활성과 생물막 형성 억제 능이 우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연물률의 구강건강 개선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염증 활성도가 강해서 몸속에서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각나무 뿌리는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전립선은 노화의 시작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40-50대부터 남성들의 성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남성들 70% 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소변이 마렵거나 참기가 매우 힘들어지며 한 번에 시원스럽게 잘 나오지가 않게 되어 찔끔거려서 옷에 흘리게 됩니다. 노각나무에는 전립선에 이로운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치료 사례로 노각나무를 꾸준히 달여 마시고는 화장실 문제로 인한 장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노각은 순수 천연 자연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으며 수종마비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천연진통제로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먹게 되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을 공격해서 번식을 억제하고 감염 증상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겨울철 유행성 독감과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노각나무는 가을부터 겨울에 나무가지와 잎 뿌리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일주일가량 말리시면 됩니다. 나무와 뿌리는 잘게 썰거나 조각을 내어 사용하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2-40g의 물 1.5L를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면 쓴맛과 강한 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달인물은 발량이 되게 달이시면 되고 식후 한 컵씩 하루 3번에 걸쳐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각나무 잎은 특유의 향 때문에 그냥 말려 섞어 먹으면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볶아서 차로 응용하면 좋습니다. 노각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허한 분과 냉증이 있으신 분은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